오늘은 하나를 알면 다음 배치가 공짜인 1 플러스 1 뒤돌리기 배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. 먼저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수구와 1족구가 단축 3포인트에 나란히 위치해 있고 2족구는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. 1족구가 다음과 같이 장, 단, 장의 형태로 장 쿠션 부근에 서게 되면 다음 배치도 뒤돌리기가 나오게 됩니다. 이 배치의 특성은 수구와 1족구가 나란히 위치해 있고 장축 2포인트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공략이 가능합니다. 끝!